우리가 세로토닌이 되면 참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랬잖아요. 그런데 이 세로토닌 그거를 살짝 억제를 하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. 인지증 예방에도 굉장히 좋고 또 이 건강 수명에도 이것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 가면 세로토닌 부족으로 인한 우울증 환자가 특히 이제 늦은 겨울이나 이런 봄에 굉장히 그런 환자가 많고 자살도 많습니다. 우리 한국에도 이 햇빛이 부족해서 세로토닌 결핍증 후으로 이 우울증이 빠지는 환자가 있다. 안녕하십니까. 이시혜입니다. 요즘 우리는 세로토닌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세로토닌은 기능이 여러 가지입니다. 그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이 리듬을 조절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우리가요, 뭐 평소 생활할 때는 별로 그걸 못 느낍니다. 그것은 자연의 리듬과 체내 리듬이 잘 조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근데 실제로요, 태양은 여러분 하루 24시간 만에 한 바퀴 돕니다. 그래도 우리 체내 시계는 25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 오후 되면은 졸리기도 하고 또 이제 저녁이 한참 늦으면은 배다 고프다든가 이게 전부 체내 시계의 기능입니다. 근데 그게요 한 시간 자꾸 늘려지니까 이들었다는 뭐 큰일 나죠. 그래서 그거를 조절하는 것이 세로토닌인데 세로토닌은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이 태양광 자극에 따라서 그 차이를 조절하고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 요즘 이제 여행철이 이제 다가왔습니다. 많은 분들이 아마 요즘 공항이 아주 만원이던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공항에 비행기를 딱 타면은 시차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가령 굉장히 먼 데 가면 뭐 가까운 데 가는 건 괜찮죠. 먼 데 갈 때는 여러분 이 에어라인에서 해주면 좋은데 이 에어라인에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. 아마 그게 아마 뭐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. 그러나 저는 아주 분명합니다. 내가 가령 현지에서 내리는 시간이 만약 밤이면 그때는 여기서 비행기에서 잠을 좀 자놔야 됩니다. 그래야지 이제 좀 덜 자야 되죠. 예. 그러신 또 내가 내렸으면 아침에 내린다. 그러면 이 비행기에서 좀 자야 돼요. 그래도 아침부터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가령 그런 것이, 그렇게 시차 조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조율을 하는 것이 이게 세로토닌의 또 기능입니다. 그 요즘은 우리가 참 그런 여행하지 않더라도 요즘 또 이 참 이 방송국이라든가 어디든지 보면 우리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정말 이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또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우리 특근 수당을 따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그게 이 세로토닌의 기능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은 조절 기능입니다. 그러니까 체내 리듬을 이 소위 자연의 리듬과 일정하게 맞추기 위한 그런 조율입니다.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해외 여행 가서 상당히 아주 그 시차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죠. 자,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세로토닌은 이제 우리가 흔히 뇌과학에서는 세로토닌을 뇌내 오케스트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왜냐하면 이 세로토닌 신경은요. 신경 세포는 얼마인데 몇 개 안 됩니다. 수만 개밖에 안 됩니다. 그처럼 우리가 여러분 이 뇌 신경 세포는 150개나 됩니다. 여러분 옆에 오른편에 표를 한번 보시면은 그러시면 세로토닌 신경 몇 개도 안 돼요. 그러나 이게 전 신경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. 전뇌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 참 자세하게 자기가 뭘 하는 것보다는 뇌 전체의 컨트롤을 담당하고 있는 그렇게 오케스트라 같은 게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로토닌이다.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주 쉽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뇌 전체가 여러분 우리가 뇌가 어떤 활동을 할 때가 제일 좋으냐 우리가 균형 잡힌 일이라 해야 됩니다.
여러분 뇌가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이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. 항상 이게 균형이 일정하게 잘 잡혀야 되는데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세로토닌 신경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. 그다음에 이 세로토닌의 기능은요. 여러분 좀 이게 참 아주 내가 설명하면서 참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세로토닌은요. 우리가 세로토닌이 되면 참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랬잖아요.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은요. 이 세로토닌은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전두엽, 특히 대뇌 피질이죠. 이 대뇌 피질의 기능이 살짝 억제가 됩니다. 가령 내가 명상을 한다. 그럴 때는 이 세로토닌 신경에 변화가 오게 되는데 그게 특히 보면은요. 이 대뇌 피질의 이런 기능이 살짝 억제가 됩니다. 그럼 그 세로토닌을 굉장히 밝게 각성을 시키는데 잠이 깨면은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서 우리가 잠을 깨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? 그러면 대뇌 피질이 억제가 되면 졸려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입니다 이게. 이게 좀 조금 어렵습니다. 그런데 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 대뇌 피질에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습니다.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 세로토닌이 그거를 살짝 억제를 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거를 여러분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그렇게 그런 걱정거리라든가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이 대뇌 피질을 살짝 기능을 억제가 되면은 내가 마음이 굉장히 이제 편안해져서 잠도 잘 오고 또 일도 잘 할 수 있는 주의 집중력도 높아지고 이런 것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요, 이 냉철한 각성 상태다. 이 쿨 컨셉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요, 우리가 이 잠이 깨면은 아주 뭐 활동적이고 막 그렇게 화끈해지잖아요. 근데 이거는 오히려 반대입니다. 쿨, 아주 각성을 한 상태 같지만 상당히 그 좀, 그래서 그 밑에는 이게 이제 성성적적의 경지다. 불교에서 이게 쓰는 말인데,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참 이 세로토닌이라고 딱 아주 그렇게 아주 조용하고 그렇지만 깨어있는 그럼으로써 걱정거리라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상태 이게 이제 이 세로토닌의 기능이다 그렇게 우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세로토닌이 정말 그런 균형이 잘 잡힌 상태라야지 정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명 공부 호르몬이다. 세로토닌을 그렇게 부르는 학자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. 자, 이 세로토닌 기능은요, 쉽게 말하면 심신을 젊게 한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, 운동은 참 건강에 좋다.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실제로 이 운동을 하고, 우리 너무 그렇게 심한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. 그렇게 적절하게 하면은, 기분이 굉장히 사뿐해집니다. 그 사뿐해지는 기분이 왜 그렇게 됐냐? 세로토닌 신경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그렇게 운동을 왜 하느냐? 사실은 이 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뇌 세로토닌이 적절하게 분비가 돼서 그래서 참 우리가 아주 그 기분이 사뿐하고 좋도록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이 세로토닌입니다. 그러니까 인지증 예방에도 굉장히 좋고 또 이 건강 수명에도 이것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고 막 높은 산을 억지로 막 올라간다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그저 수련하는 그런 기분으로 가볍게 해야지 이게 아주 너무 심하게 하면은요. 그건 정말 저 태릉의 선수촌 같은 데 가면은 자기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세로토닌이 아니고 오히려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는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가령 식후에 한 20분만 운동을 해라, 산책을 좀 해라. 그런 것도 그런 정도로 해야지 그게 이제 넘어가면은 이게 수련이 아니고 단련 상태가 됩니다. 그건 오히려 우리 뇌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렇게 우리가 이 세로토닌에 좀 약한 사람이 있느냐 하면 좀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. 여러분 내가 오른편 편을 제가 만들어 놨는데
이게 보면은요, 세로토닌이 약한 사람들은 작은 그런 자세에도 쉽게 흔들리고 그렇게 기능이 옳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. 그러나 세로토닌을 좀 강하게 만들면은 여러분 이거는 정말 참 이 세로토닌 신경 강화 훈련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. 따로 합니다. 그것은요, 내가 뭔가 세로토닌이 분비가 될 수 있는 가벼운 운동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매일 계속을 해야 됩니다. 계속한다는 것이 힘이 됩니다. 그게 어려운 겁니다. 실제로 우리 건강 상태도요, 따지고 보면은요, 이게 계속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. 뭘 하는 게 중요하냐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내가 자꾸 이제 조절 이야기를 했는데, 여러분 이제 이 노르아드레날린은 굉장히 공격성이고 또 엔돌핀 도파민은 과잉 흥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한편으로는 좋은 것도 있지만 이 다소 가라앉히고 조절을 잘해야 되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평상심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또 실제로 공부도 잘 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로토닌 문화원에 가면은 이 30분짜리 모래시계가 있습니다. 그게 뭐냐 하면은 30, 한 입에 30번 씹고 그 다음에 한 끼 먹는데 30분이 걸려서 먹어요. 그렇게 이런 그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이제 참 이 식탁마다 그런 30분짜리 모래시계가 있습니다. 그 여러분 이제 잘 씹어 먹으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. 우리가 이 세로토닌 신경이 어디 분포가 되어 있냐면은 바로 이 뒤통수입니다. 이게 뇌관이 여기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복싱 선수들도 보면 여기를 못 때리게 하잖아. 이거 급소입니다. 급소. 굉장히 위험한 데예요. 그러니까 여기를 때리면 감정을 받거나 심판이 아주 재질하게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 뇌관에 이 세로토닌 신경이 직접 자극이 되면 내가 자꾸 씹으면은 이렇게 씹으면 여기 뇌관이 자극이 되고 그것이 바로 이제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서 식욕 조절도 그렇게 해서 잘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 이 모든 것이 이런 조절이 잘 되고 있어야지 우리가 참 이 폭력적인 그런 기사를 우리가 이제 안 읽어도 되는 참 요즘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참 열심히 일하고 참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때로는 이 참 이 세로토닌 조절이 잘 안 돼서 아주 끔찍한 이런 참 대형 사고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가령 요즘 저는 참 걱정이 이 보복 운전입니다. 그냥 이 차가 지나가잖아요. 차 고속도로에서 뭐 좀 천천히 가는 차를 추행을 하면 되죠. 그리고 그걸 이제 추월한다고 기분이 나빠서 가서 보복 운전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. 또 이 참 요즘 그 젊은이들이 야간에 보면 뭐 묻지마 폭행이, 뭐 묻지마 살인도 있고. 지금 가끔 그런 그 기사를 우리가 읽을 적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정말 참 그게 엉뚱한 충동적인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? 그것은 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겠지만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은 거기에는 세로토닌 부족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그런 그 충동적인 폭력적인 이런 폭발하는 이런 거를 컨트롤을 우리가 못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런데, 자, 그러면 우리가 이 참 그 중요한 세로토닌을 우리가 좀 이렇게 먹으면 될 거 아니냐.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, 이 세로토닌은 자연 그대로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의 원료가 트립토판입니다. 이 트립토판은요, 필수 아미노산이에요.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서 만들 수는 없고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지 되는데 이제 이것을 원료로 해서 장에서 이 만드는 것이 세로토닌입니다. 그래 한 거의 90%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지고 아주 극소수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세로토닌은 이 뇌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. 이것은 뭐 한 그래서 3%에서 5%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굉장히 양은 적어요.
그러나 그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이 장에도 90%가 장에 있다니까요. 그럼 이제 이 장에 있는 세로토닌과 뇌에 있는 세로토닌은 화학구조식도 같고 이름도 같고 똑같습니다. 그런데 뭐가 다르냐? 우리가 이게 장에 있는 세로토닌은요, 주로 이 장 운동에만 관여합니다. 가령 이제 장에도 세로토닌이 너무 많아 버리면은 이 장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돼가지고 설사가 납니다. 예를 들면. 그러나 또 이, 우리 몸에는 그런 그 참 이 장 운동을 잘 된 뇌에는 그런 기능은 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갖고 이제 책을 읽을 때라도 이 장에 있는 뇌 세로토닌과 또 뇌에 있는 세로토닌은 화학 구조식도 같고 똑같지만 그러나 기능은 전혀 별개의 기능을 갖고 있다. 뭐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 도체가 이 세로토닌을 어떻게 이제 만드느냐. 여러분, 저 표를 제가 동글비를 쳐놨는데, 이게 세로토닌 함유 식품은, 그 여러분, 이제 뭐가 트립토판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. 트립토판이 이게 세로토닌의 원료 중에 원료입니다. 그러면 이걸 좀 많이 먹어야 된다. 뭐, 그거는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, 근데 실제로 우리 한국의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은, 이게 트립토판, 그러니까 이 그 정도 세로토닌을 만들 정도로 충분히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타민 B6는요, 모든, 여기뿐만 아닙니다. 이 모든 화학 그 구조에는 이 비타민 B6가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쪽에는 또 이 포도당이 있어야 됩니다. 여러분, 이게 이, 원료가 포도당으로 코팅이 돼야지 그 뇌 속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 뇌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 BBB라는 그런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. 그래서 웬만한 물질들을 그걸 통과 못해요. 워낙 그 뇌가 예민하고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통과하려면은 이 포도당으로 코팅이 돼야 돼요. 그래야지 이게 이제 뇌 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이제 참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은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이 트립토판을 우리가 잘 먹어야 된다. 그래요. 외부에서는 우리 뇌에서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참 잘 먹어야 되는데, 그러나 보통 우리 식사로서는요, 그 정도 트립토판의 양이나 또 포도당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정도는 뭐 불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충분히 우리 일반 식사로 가지고도 컨트롤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. 그렇게 너무 뭐 까다롭게 트립토판을 먹기 위해서 세로토닌을 분비를 많이 되기 위해서 트립토판의 원료라든가 비타민 B6라든가 혹은 또 이런 모든 것들은 굳이 안 먹어도 따로 안 먹어도 우리 일반 식사를 골고루 하면은 충분하게 돼 있다.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. 자, 여러분, 이 표가 참, 여러분, 참 중요합니다. 이게 보면요, 이 뇌 밖에서, 여러분, 이제 첫째 세로토닌을 원료는, 우리가 먹으면은 그 장에서 이 소위 세로토닌을 만드는 전구 물질을 장에서 만듭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혈관을 통해서 뇌로 보내주는 겁니다. 근데 그제 이제 뇌로 전달이 된 트립토판은 이제 포도당으로 코팅이 돼야지 비로소 이 뇌 혈관을 뚫고 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야 되죠. 그런데 뇌 속에 일단 들어갔다고 하면 다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. 여러분, 중요한 것이 이 햇빛입니다. 햇빛이 있어야 돼요. 그게 여러분, 저 북부 지방에 가면은 햇빛이 굉장히 부족합니다. 그래서 거기 가면요, 세로토닌이 부족으로 인한 우울증 환자가 특히 이제 늦은 겨울이나 이른 봄에 굉장히 그런 환자가 많고 자살도 많습니다. 근데 참 저는 좀 놀랐던 것은요, 우리 한국에도 이 햇빛이 부족해서 세로토닌 결핍증 후군으로 이 우울증에 빠지는 환자가 있다. 그래서 우리 젊은 정신과 의사들 보고서 듣고 그거 읽고 저도 뭐 깜짝 놀랐습니다. 아니, 이렇게 정말 태양이 많은 나라에
어떻게 태양이 부족해서 세로토닌 결핍 증후군이 생기느냐. 근데 요즘 이제 이, 참, 이 여자분들은 이, 저게, 이 자외선 공포증이 있습니다. 그게 자외선 때문에 막 온골 다 두드리고 또뭐 많이 발라요, 또. 우리 마누라도 보면 막 거울 앞에서 한 30분씩 안 돼서. 그래가지고 뭐 온갖 걸다 바르고 이러니까 이게 정말 이 태양빛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, 이게. 그래서 정말 우리도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이 자외선 너무 지나치게 공포를 받고 있으면은 안 됩니다. 근데 우리나라 특히 이제 그 젊은 여성들은 그게 참 아주 걱정입니다.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적절한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. 여러분 우리가 참이 구름 낀 날, 비가 오는 날은 기분이 굉장히 침울합니다. 괜히 우울증에 빠진 것 같아요.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세로토닌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왜? 햇빛이 부족해서.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좀 명심을 좀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적절한 리듬 운동을 해야 됩니다. 아까 제가 이 운동하는 것이 정말 너무 그렇게 격하게, 과격하게 그렇게 이제 하면 안 된다 그랬죠. 이렇게 적절하게 합니다. 실제로 여러분, 이 참, 유네스코에서는요, 이 지중해 식단을 가장 건강한 식단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. 그 왜냐면 지중해 식단은 거기는 지중해니까 해산물이 많고 또 거기는 또 이제 이 올리브유가 거기는 올리브 산지입니다. 또 그렇고 그 사람들이 또 굉장히 그 낙천적입니다. 이 지중해 근처에 있는 길 사람들. 그렇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식사가 끝나고 나면은, 정말, 이렇게 참, 몇 살을. 식탁도 보면요. 웃음이 끝나지가 않습니다. 저도 언제 한번 여행을 하면서 로마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. 그네 사람이 점심시간에 아마 나온 것 같아요. 남자 셋, 여자 넷이가 있는데, 뭐 웃고 막 떠들고 막 그래요. 근데 내가 옆에서 보니까요, 네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아니, 저 양반들이 저렇게 하고 뭐 알아듣나? 근데 끝나고 아주 신기해서 물었어요. 당신은 무슨 이야기 하느냐? 그랬더니, 네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 하는데, 자기들 그런 적이 없대요. 내가 들었나 분명히 들었거든요. 그렇게 그만큼 그분들은 참그 테이블이 아주 그참 행복한 테이블로 식탁이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은 그 사람들도 거의 한 20분간 이렇게 거리를 걷습니다. 그거를 그 사람들은 파세기아타라 그러더라고요. 그렇게 이제 걷는 거. 우리가 보기에도 참 좋아요. 그참 식사 끝나고 나니까 그참 아주 즐거운 분위기로 한 20분 걷고 이제 각자 직장으로 가는 그런 것이 참 아주 내가 보기에도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스킨십입니다. 우리가 참, 이 애인끼리는 뭐, 안고 그렇게 좀, 친구하고는 악수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도 잘 못하게 하니까 참 요즘 우리가 너무 정서적으로 또 고갈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스킨십이 부족한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. 우리가 이참내 속에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만들어져야지 적절한 자극이 주어져야지 이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잠도 잘 자야 되고 또참이 감사 감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런 것이 참 작용이 돼야지 비로소 정말 저 트립토판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는 겁니다.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오른편에 보시면은 이 세로토닌이 송과체에서 이 멜라토닌을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가령 세로토닌이 부족한 사람은 멜라토닌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잠이 잘안 옵니다. 여러분 요즘 그 학교 빈 운동장이라든가 또 호도 강변을 이렇게 제목고 나와서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뭐 흔히 있습니다. 이제 그분들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이제 그러면은 세로토닌이 분비가 됩니다. 리드미컬한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게 이렇게 돼 있죠.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. 그렇게 이게 멜라토닌이 정말 멜라토닌은요. 단순히 잠만 잘 자게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우리 인체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. 가령 이제 정말 이 장만 잠만 잘 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면역력이라든가 항암제라든가 또 소화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아주 잘 분비가 되고 기능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이게 멜라토닌입니다.
이렇게 여러분은 정말 이 우리가 세로토닌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, 또 세로토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좀 잘 생각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 참 세로토닌이 아주 그 참 많이 효과적으로 잘 분비가 돼서 여러분 이 세로토닌은 별것 아닙니다.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세로토닌 문화 운동을 하는 데는 격한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그런 면역 기능이라든가 또 이런 항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세로토닌은 굉장히 많은 기능을 우리 몸에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